생연 이동은 2주간에 걸쳐 스케치와 도색 작업 등 벽화 그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관내 중학생들과 한마음 가족봉사단, 12통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하여 활기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주거 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옛 모습과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12통 마을에 붓으로 생동감을 더해 활기찬 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생연 이동 12통은 2차 담장 벽화 그리기 행사, 골목골목 화단 조성, 마을 사람 어울림 행사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.